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집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가 그전 집은 도저히 되찾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네 돼버렸기 때문에 예 간략히 그전 집이 어떻게 됐는지와 앞으로 새로운 고구려의 건설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전 집은 저희가 건설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을 이제 옆에다가 세울 수 있는 건설 못 지우게끔 하는 건설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잠시 해제둔 사이에 룬형이 새벽에 노동을 하다가 그 사이에 잠시 서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테러를 당해서 저희가 집 문을 뺏겼어요. 다른 집 문이 저희 집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 문을 룬형이 되찾으려 갔는데 그 순간에 마치 그 주박수를 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타다다다다 그 집안에 사면으로 둘러싸여서 룬형을 가둬버렸대요. 그래서 룬형이 마치 그 어항 안에 물고기처럼 그 집안에 갇혀버려가지고 나 더 이상 못한다 이 게임에서 나갔고요. 룬형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장식물이 돼서 이 서버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이사를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1일 노비분들 좀 도와주셨고 됐고 자 먼저 좀 지역을 보여드리면은 바로 여기가 저희 지금 땅입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당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외나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금 지역을 붙였고 근데 다 친해요. 싸우는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저희가 원래 당나라와 신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켜가지고 저희 이제 외쪽으로 불리고요. 이쪽은 그리고 당나라 쪽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당나라랑 마치 친밀한 그런 느낌 약간 고구려 아닌 고구려 느낌으로 다니겠고요. 우선 일단 평양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외벽을 하나 칩니다. 그 다음에 또 외벽을 치고 그 다음에 외벽을 쳐서 감시탑을 네 군데를 만들어서 진짜 어느 쪽에서 전투가 일어나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저희가 건축을 크게 들어가서 그리고 보면은 원형도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왜 그랬냐면은 어느 순간 이쪽이 칠지 모르잖아. 그쵸? 믿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세력을 커가면서 나중에 훗날을 또 정치적으로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큰 그림으로서 대고구려를 제가 황제로 등극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일하세요. 예 아시겠죠? 2층 어디로 만들까요? 예, 대답이 없으죠. 대답이 2층 어디로 만들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여기가 일단 평양성을 지금 짓고 있는 거고 2층이요? 네 계단 2층 계단 아 계단이요? 네 계단은 보통 어떻게 지으세요? 뭐 제가 건축할 때는 계단은 이런 공간을 많이 활용하죠. 제가 지을 때는 아 그런 공간을 예 그렇게 네. 지어주세요. 뭐 그것까지는 뭐 상관없습니다. 건축 뭐 잘해주시고 예예 뭐 그거는 뭐 잘해주실 거라 믿고요. 아 근데 그렇게 지었다가 옆벽 뚫리면 어떡해? 아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계단마다 예, 문을 예, 만들면 예, 되니까 예예 예. 근데 그것만 좀 잘해주세요. 저희가 네. 약간 그런 느낌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전쟁이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약간 평양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같은 느낌보다는 좀 그 기와지처럼 구조가 올라갈 수 있고 네. 1층에서도 전투할 수 있고 2층에서도 좀 넓은 면으로 좀 싸울 수 있는 네. 예, 그런 구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여기 1층에 가운데는 뚫어드릴게요. 가운데는 어떤 아 여기서 이렇게 상대가 들어왔을 때 쫄 수 있게끔 네 아 예예 그런 작전 좋습니다. 예 그런 작전 좋습니다. 일단은 덮고 여기를 아 지금 체력이 까인다는데 그 뭐 배고픔이나 그런 거 좀 채워주시면은 좀 템 좀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제가 들고 온 게 없어가지고 몇 개 챙겨오실 수 있으신 분 있나요? 저는 지금 설산이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자 일단은 저희 새로운 노비 한 분 더 불렀습니다. 이스터즈님 주신 거예요 음식? 뭐야? 안녕하세요. 이스터즈님 마이크 왜 그래요? 많이 울려요? 영 아닌데? 거의 안 들리는데. 집으로 들어요 집으로. 고기 드릴게요. 예.
여기다가 뭐 횃불 하나 깝시다. 횃불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쪽 고기. 아 예예 사람고기 아니죠? 예 뒷다리 뒷다리. 아 예 곰고기를. 아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곰고기면 사람 같은 존재네. 아 그러면 그쵸 그쵸 건축 들어가고. 아 이스터즈님 아예 오셨네. 이스터즈님. 예. 아 예 됐네요. 예 그 정도면 됐고요. 예. 일단은 횃불 어디 있습니까? 횃불. 아 너무 어둡네요. 저희 여기 그 하나 깔면 안 될까요? 저희 그 뭐 캠프파이어? 예 캠프파이어를. 그 연주 좀 그만하세요. 아 답답하네 진짜. 어 연주 그만하시고. 지금 더 이상 건축이 안 돼요. 자원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다들 나가서 지금 일하세요 그러면은 빨리. 다녀오세요. 횃불 또 드릴게요. 횃불. 그 여기는 제가 뭐 지킬 테니까. 횃불 사라졌네. 아 창고 없죠 저희. 네. 어 잠깐요. 이게 템이 사라지니까 문제인데. 아 촛불 모자 이거라도 껴야겠다. 이거 이러고 있으면 저 화나나요 저 지금? 아 아니요 지금 그 템 눌러서 점화 네. 누르셔야 돼요. 모자 누르고. 아 그러면 딱 밝아져요. 아우 예, 아우 아 예 이제 됐죠? 예. 예 다들 일하세요 빨리 일해주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만 좀 제가 빌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다음에 이제 손 안 벌리려면은 오늘만 이렇게 제가 좀 빡세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같이 노동해 주시는 분들 쪼감님 그리고 비카님 이스터즈님 다리리님 로스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예 많이 지치세요. 아니요 지친 게 아니라 예, 예, 예. 자원 찾느라. 예 자원 찾아주시고. 아 저도 철곡갱이 주시겠어요? 저도 자원 찾을게요. 잠시만요. 예예 예. 누가 집 앞에 오셔가지고 자원 좀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 저도 도구 하나만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도구는 지원해드릴게요. 이스터즈님 마이크 지금 예전 거랑 똑같은 건가요? 네 예. 약간 녹음기 같으시네. 아 그니까 음질이 이렇게 됐어. 안되는데 이스터즈님 마문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응. 일단은 다 돌캐옵시다. 도망치세요. 그리고 로스트님은 여기 안에다 상자 만들어주시고요 거기다가 네. 상자에다 템 넣는 걸로 갑시다. 그러면 네네. 일단 상자를 비밀번호를 걸어둘게요 다른 사람 못 빼가게.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희는 평양성을 지금 몇 층까지 올릴 거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7층까지 올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7층은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5층 어떨까요? 5층 5층까지는 가능은 해요. 예 그럼 5층까지 지읍시다. 네. 그 로스트님 이렇게 지어주셔야 돼요. 그 건물 지을 때 기와가 네. 높잖아요. 너 옆으로 네. 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4층까지는 짓고요. 네. 아 그러니까 5층까지? 5층까지 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기와를 그 한 면을 더 넓혀서 약간 넓힐 수는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한쪽 면만 좀 양옆으로 이렇게 넓게 T자 되듯이 그렇게 해서 바닥을 하나 양 그 공중에 띄어서 한 면씩 일단 그렇게 지어드릴 수는 있는데 네네네네네네 한 가지 문제점이 6층 이상부터는 건설 차단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누가 그 건설 차단 지역 밖에서 공중을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뭐야 굉장히 높게 지으시는 분들은 뭐죠? 그분들은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그 도감을 다 올리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도감을 확 그 방향을 다 재서 올려야 돼요. 다 그러면 네. 어떻게 4층까지 할까? 4층까지 짓고 5층을 정리로 할까요? 4층하고 5층에다 지붕 올린 게 낫겠다. 예예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아 제가 웬만하면 합의 안 받으리는데 저도 뭐 돌 캐볼 테니까 다들 돌 캐시고 지금 공구 들고 갑니다. 그 이스터즈님 아이템 있으세요? 아이템 첫 도끼 한 개 있어요. 도끼요? 예. 예예예 예, 예. 그걸로 일단은 돌 캐야 주시고요. 예. 일단 집에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도구 들고 가고 있거든요. 누구야? 이스터즈님이요? 아니요 저 로스트가 들고 가고 있어요. 두 분 다. 아, 저 지금 돌 캐는데 밖에서. 아, 벌써 가셨어요? 네네네. 아, 지금 곡괭이로 돌 캐고 있거든요. 네.
상자를 어디다 만들어 둘까요? 상자를 계단 쪽 옆에다가 만들어 두세요. 계단 옆에요? 예, 일단은 네, 그냥 나란히 가운데다 만들지 말고. 그래도 비카님이랑 이스터진님 모았으니까 사망이랑 나랑 눈영 있으면 다섯 명은 되네. 비밀번호는 뭘로 해둘까요? 그 스카이프 좀 써주세요. 그 비밀번호요? 네네. 어 비밀번호는 비밀번호는 이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비행기 소리 헬기가 아니고 그 에어드랍이죠? 네 에어드랍. 예, 에어드랍 에어드랍. 이런 돌도 캐지나? 여기는 이제 그 동그랗게 생긴 돌만 캐져요. 일반 돌은 안 캐져요. 이런 것도 안 캐지나? 아, 저 고구려 진짜 근사하게 한번 좀 키워보고 싶다. 여러분 저희 고구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내일 2시에 쳐들어온다고요? 몇 시요? 오후 2시요. 아니 오후 2시에 사람이 누가 있다 쳐들어와? 모르겠어요. 일단 그때 전쟁 선포를 했어요 저희한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공성해야죠. 아 수성해야죠 수성. 수성. 어 일단은 뭐 그건 우리 사정이 아니니까 일단 저희는 뭐 지원 못 가는데 불똥이 좀 틀 수 있어가지고. 예, 네. 아, 나 불똥 튀면 저 바로 접어요. 진짜 저 진짜 그냥 저 그냥 인생 끝나니까요. 사람 한 명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다 저기 노동합시다 오늘. 저 불똥 튀면 바로 접어요 저는. 어. 남의 집 전쟁한다는데 저희 집 부서지면 더 이상 멘탈 없어요 지금. 비카님 템창 꽉 찼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돌이 이렇게 없냐? 아니구나. 아 셀콤님 쪽? 이분 당나라 쪽이 와가지고 우리 좀 와 좀 뭐야 우리 좀 자원 좀 많이 주고 가셨으면 좋겠다. 지금 방송에서 보이는 그거는 쇠골기입니다. 쇠골기. 아 네 쇠골기요? 채굴기요. 채굴기. 아 채굴기. 네 땅에 있는 자원 캐는 건데 와 개쩌네 채굴기. 그게 기름이 들어가요. 아, 네. 그다음 조건 이제 준비해야 되는 조건도 많고. 어, 돌덩이 찾았다. 아, 을님 안 오나 을님. 헬기 소리 아닌데? 마이크 소리인가? 마이크 소리 같은데? 헬기 소리 이런 소리 이런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는데. 그 이스터진 음소거 한번 해보세요. 예, 맞네. 이스터진님이야. 없어졌다. 어, 이스터진님 마이크 마이크 하나 어떻게 안되나? 장만 안되나요? 이스터진님 멤버로 딱 하려면 마이크 딱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 어? 오셨다 룬님이. 오셨다 룬님이. 아 룬형 왔어? 정말 기쁘다. 네, 어. 룬님은 이제 자살하시면 나올 수 있으니까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가면서 일단은 여기다가 스카이프 부를게요. 네. 저분이 저렇게 반가울 수가. 아 열심히 일해야지 또 저희 한끼. 아 돌이 너무 없어. 네 근처에 돌이 진짜 많이 없어요. 이게 리젠이 느려서. PC방에서 초딩 목소리 있는다만. 지금 필요한 거는 나무보다 돌이니까. 네네네네. 채집하시는 분들 일단 돌 보이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주세요. 네네네. 지금 거의 저는 돌만 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철국갱이죠? 이게 좋네요. 돈이 45개씩 나오네. 아니, 보세요. 제일 좋은 겁니다. 네, 오셨네. 나 방금 밥 먹고 막 강을 컴퓨터 켰어. 아니, 스카이프 들어왔다고 빨리 부르라 그래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루님.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나 잠깐만, 나 케이크 클리너 돌려야 된다고. 형. 어? 빨리 그 뭐 알았으니까 밥 먹고 와. 밥 먹고 방금 온 거야? 형. 아, 그래?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30초만. 알았어. 아, 천천히 해. 그냥 뭐 지금 뭐 하는 것도 없어. 형, 우리 고구려 세운다, 고구려. 빨리 오세요, 빨리. 그 고구려에 내가 연계 소문이 될 테니까 형이 중리해라, 중리. 중리가 뭐냐면 책 사거든. 복잡한 거 다 해야 하고. 오, 깜짝이야. 지금 지나가신 분 누구예요? 아니요. 대답이 그 만약에 그 저희 멤버 아닌데 지나가죠. 싸그리 다 죽여버리세요. 모두. 됐어, 모두. 준비 완료. 무조건 죽이세요. 접니다. 이건 뭐야? 아, 네네. 아마 웬만해서는 여기 주위 다니는 사람들 다 동맹이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면 죽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오늘까지 침공 당하면은 답이 없어. 오늘 무조건 오늘은 다 보완해야 돼. 나 스팀 세일만 좀 보고 갈게. 아니, 이 형이 진짜 정말 많이 변해서 여러분들. 너무 변했어, 여러분. 초심이 없죠, 그쵸? 어떻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 아, 진짜. 너무 웃겨.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지금은 이렇게 쿨하게 질러줄 때 마구나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하나 사줄까? 아, 나는 집이 갖고 싶어. 들어와서 좀 일해줘.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차를 돈 줄 테니까 집 지어줘. 마음이 많이 변했어. 뭘 많이 변해. 어저께 내 기프트콘 보내줬는데. 됐어. 어, 뭐지? 아, 어제 집 뺏겨가지고 빡쳐가지고 그 걔네들 죽이려고 바로 밑에다가 다 집 짓고 있었거든? 형 봉인당했다며. 나 일본인 다섯 명한테 다 굴받았어. 야, 집 갇혔다며. 그 썰 좀 풀어봐. 아, 그래. 내가 다시 집 찾으려고 정문으로 들어가. 우리 집 문이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 2층으로 타고 들어가서 밑에 내가 바닥을 부시고 들어갔다. 진짜 30분 동안 해서. 이것들이 앞에다 철문으로 막아둔 거야. 그냥 철벽으로. 내가 점프해서 못 나가잖아. 나 30분 동안 막 수어사이드 막 쳐보고 아무것도 안 되다가 그냥 진짜 혹시나 해서 있나고 내가 자살 치는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리리님이 가르쳐줬어. 아, 뭐 걔네들한테 뭐 사면으로 갇히진 않은 거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 혼자 들어갔다가 아, 그런 거구나. 형이 어저께 그렇게 말해가지고 난 그렇게 된 줄 알았지. 빡쳐서 저 혼자. 방송 보면 말해. 그리고 내가 딱 우리 고구려 건축기 말하려니까. 나 방도 켰어. 어, 저 뭐야? 여기 뭐지? 위치가 어디야? 그 양족이네. 양족이네, 거기야? 전양이족, 전양이족. 아. 거기 근처라고? 이쪽으로 와. 아니면 로트님. 네네. 침대 하나 만들어서 룬형 좀 걸어주세요. 아, 네, 깔아드릴게요. 예. 허리업. 형 일단 온 다음에 내가 건축 말할 테니까 오늘은 메로나 그런 거 없어. 오늘은 메로나 그런 만들다 거... 보면 메로나가 아니 그래, 그런 거 없고 메로나 그런 거 없고 우리 완벽한 고구려야. 왜 그런지 내가 알려줄게. 그것도 결국 메로나가 돼 있을 거야. 아니 우리 머리 위에다가 까마귀 세울 거야. 머리에다 까마귀 세운다고? 그건 네가 세우는 거지? 아니? 당연히 네가 세우는 거겠지? 아니야 우린 디자인해서 다 할 거고 건축업자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형은 오늘부로 건축업자 겸 책사야. 알았지? 형은 이제 더 일해야 돼. 사망이 어디 갔어? 사망이는 빡쳐서 안 한다고 자기 방송하러 갔어. 루님 해놨어요. 네. 사망이가 초심을 잃었네. 그러니까 사망이 진짜 초심 진짜 잃었어. 초심을 잃었네. 이가 시청자 100명 찍더니 초심을 잃었네. 힘들어서 못하겠대. 나무 너무 많은데요? 힘들긴 하지. 자, 그리고 내가 오늘 지원자 찾아봤는데 한 명도 없었어. 우주 데스 다 듣게 된 거야. 그러니까 깜짝이야. 뭐야, 누가 때려? 뭐야 어디야? 왜요? 아, 저 사람 누구야? 누구야? 때리고 도망가는데? 일로와. 논님 아니에요? 아니야, 이름 레논이었음.
아, 오, 누구예요? 형, 누구예요? 그 우리 집 턴사 오래오래지. 어, 오래오래. 오래오래 만나면은 그 그냥 바로 죽여버리세요 그냥. 저 사람 뭐지? 어, 뭐 총소리 나는데? 잠깐만, 나 어디야? 아, 지금 방 지금 제 쏘는 거예요, 제 저놈. 어. 그. 아, 나 내가 여기다 여기서 암살 당할까 봐. 아. 와, 근데 멀리서 어떻게 딱 적 팀만 딱 쏘시네. 개 신기하네. 어, 뭐야? 내 총 뭐야? 네? 뭐야 저거? 이렇게 한 명 가나요? 말하세요, 말. 한국말 하면은 살려.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살려 주세요. 네. 어? 마모님? 예, 마모님? 아, 케밥님이시네. 아, 카레밥님이요. 카레 카레밥님 쪽. 여기 조심하세요. 그 로스트님 케밥... 쪽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왜 네, 저한테 맞아요. 이러세요? 어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저한테 이러세요? 예? 뭐 좀 드릴까요? 그 지금 저희가 노동 중인데 그 본 그 네. 집을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사시는 집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저희 집이 있어서 찾아갈 수 있어서요. 사장님 집이요? 네네네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나무나 돌 없으시죠? 제가 상자 안에 돌 6천 개 넣어놨어요. 아, 네. 어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상자 안에 나무 만 개 넘게 넣어놨어요. 나이스. 더 이래. 와, 나무가 너무 많아. 야, 비카님이 노동 신이네. 저 여기 어디지? 그럼 나무한테 하프리해야죠 뭐. 아. 룬이 형. 어? 비카님이 자원봉고 형이 머리 써. 어, 나 그거다. 형 책사로 내가 진급시켜줄게. 나 지구본에서 태어났다. 아. 침낭 만들어놨는데 왜 침낭으로 안 오시고? 침낭이 많아서 이름이 뭔지 몰라요. 아, 이름 제가 바꿔드릴게요. 네. 그 이름 바꿔주시는데 평양성으로 해주세요. 평양성 1. 한글로요? 네. 그냥 한글이든 뭐 영어든 상관없고. 왜냐면 침낭이 또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벽을 보강해야 돼. 내가 지구본 한번 털고 갈게. 어차피 죽어서 오실 건데 그거 어떻게 오시려고? 그냥 와요. 그냥 오고. 뛰어서 가고 싶다. 형 지금은 다 필요 없고 집 만들어야 돼. 그냥 와. 알았어. 빨리 열심히 일하고 있어봐. 지금 빨리 집 만들어야 돼. 무조건 집 만들어야 돼. 오늘은. 누우세요. 돌캐러 또 설상 가야겠다. 그냥 뭐 이런 인연은 버리고 집으로 갑시다. 나 죽여줄 사람 없나? 그 F1 누르고 킬 두 번 치세요. 아 그냥. 맞다, 나 그거 했지 참. 잠시만요. 어? 와, 이 목재를 어떻게 소모해야 되냐. 아, 목재가 너무 많은데. 작은 상자로 만들어 놓죠 그럼. 아, 그리고 주실 거 있으면 룬형한테 다 배우게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뭐 설계도 이런 거 있으면은. 아, 뭔가 많이 배웠어 설계도 의외로. 형, 이제 자원은 형이 모으는 건 아니야. 와, 결국 메로나네. 그거 내가 보장해 줄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결국 누가 봐도 메로나인데? 아, 예.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혹시라도 자원 있으시면. 좋아하세요. 예, 카레밥님? 여기 보시면은 저쪽이 저희 집이거든요. 여기 가운데 쪽이 저희 고구려를 세울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원 있으시면은 지금 부족장님 없으시니까 많이 좀 빼다 주세요. 예. 아, 채안이 없어 지금? 예. 이거서 지금이 잠깐만, 채안님 집이 어디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 눈앞에 보이는 탑 두 개 있는 게 채안님 집인가?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좀 빼다 주세요. 예. 예, 여기다가 날라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희 쪽 상자가 네. 있어 가지고요. 고맙습니다. 형 일로 와봐. 어 잠깐만. 한번 거기 어딘지 한번 보러 갈게요. 예. 형. 어? 지금 방송 보고 있지. 어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2층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야겠다. 양조기네는 왜야 왜? 내가 왜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리고 저기 그 세콤님족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그 거대한 집이 있거든. 형 봐봐, 여기 앞에 봐봐. 이쪽 앞에 봐봐. 저기 보이지? 저기는 당나라야, 당나라. 당나라라고?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야, 알겠지? 역시 우리가 제일 작네. 아니 무슨 소리야 형.